자, 이게 뭘까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세포입니다, 세포. 예, 네, 세포.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뇌는 뇌가 아니고 뇌 세포 덩어리입니다. 간, 그것은 간 세포 덩어리예요. 피부, 피부 세포예요.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병이 났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세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세포의 구조를 잠깐 봅시다. 아, 이맨 끝에 있는 이것을 세포막이라고 그래요. 세포막.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세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뭘까요? 세포핵. 자, 나머지는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건데 그 나중에 당뇨병 얘기할 때 하고, 자, 이 안에 이 세포핵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세포핵 안에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몸에 지금 무슨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세포가 작동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세포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계신데, 여러분 위장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소화하고 있어요. 그럼 위장 안에 위장도 위장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위장 세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은 거를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위장을 구성하는 위장 세포. 그 위장 세포 안에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 주는 그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곧 소화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컴퓨터처럼 우리 세포도 컴퓨터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도 그 컴퓨터처럼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유전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뇌세포는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 그래서 우리 뇌세포 안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우리를 기쁨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이렇게 행복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우리는 그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질, 여러분 다 아시는 물질 있잖아요. 무슨 물질? 엔도르핀.
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네. 작동을 잘하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서 여러분 피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여러분이 와 기쁘다, 행복하다 이거를 느끼게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우울증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에요? 행복 안 해. 그러면 그 병은 어떤 병이에요? 그 엔도르핀을 행복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네. 자,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안 한다는 뭐 어떻게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가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켜야 돼? 네, 한글 프로그램을 켜야 돼.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커서를 이제 그 한글 프로그램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돼?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의 세포들도 컴퓨터처럼 클릭하게 돼 있어. 클릭이 딱 되면 꺼져 있던 한글 프로그램이 촉 켜져요. 그렇죠?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이 세포 그림이 켜져 있는데 꺼져. 그럼 꺼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켜져? 하면 켜지잖아. 여러분의 세포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어느 유전자가 필요한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필요한 프로그램, 필요한 유전자들이 클릭이 돼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그 클릭을 여러분이 클릭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린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들이 2만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걸 다 알아야 엔도르핀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더라. 그래야 그걸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클릭을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엔도르핀 유전자를 클릭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별로 웃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듣는 거예요. 엔도르핀 유전자가 딱 클릭이 되면 엔도르핀이 착 생산이 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하하고 웃어요. 자. 무엇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그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에 꼭 켜져야 될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켜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음식이 들어갔다. 그런데 위장세포 안에 있는 그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클릭을 못 받았다. 그래서 안 켜졌다. 그러면 소화되게 안 되게? 소화 안 돼요. 그런 거를 소화불량이라고 그래. 엔도르핀 유전자가 클릭이 안 돼서 안 켜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그래. 자, 보세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클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요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뉴 스타트 강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 세포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하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요거를
뭐라 불러요? 염색체라고 불러요. 염색체. 염색체는 보니까 이게 실인데 실 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는 실 뭉치인데 이 실이 뭐냐?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갖 유전자들이 꽉 있어. 이 실이 유전자니까. 유전자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유전자는 어디쯤 있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을 유전자를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두 줄이 두 줄로 꼬여 있는 실이에요. 그런데 이 실의 특징은 이 두 줄 사이에 이 노랑, 빨강, 파랑, 푸른, 파랑색, 초록색 이 네 가지 물질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죠. 즉, 요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런데 각각 다른 유전자들은 왜 다르냐면 이 색깔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된 이 물질의 배열 순서가 달라요. 배열 순서. 그러면 그래서 어떤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한다. 그거를 이제 밝혀낸 것을 뭐라 불러요?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할 텐데 제가 왜 이 유전자 얘기를 꺼내냐고 하면은 이때까지 들은 대로 하면은 여러분 몸은 모두 구석구석이 다 뭘로 구성이 뭐가 있는데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를 작동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뭐다? 유전자다. 그런데 우리 몸에 질병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질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몸이 우리 세포들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질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작동을 잘 안 한다라는 것은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 클릭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유전자가 좀 더 자세히 어떤 거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거고. 일단은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면 그거는 세포에 생긴 것이다. 세포가 작동을 올바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세포가 완전히 뭐예요?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서 암이라는 병도 무슨 뭐냐고 하면은 정상적이던 건강한 세포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이 된 것이 바로 암세포예요. 자, 그러면 정상세포가 변질이 됐다면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에 의하면 뭐가 변질이 된 거예요? 유전자가.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정상으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이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전자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 의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도 이제 점점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전자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유전자의 자세한 걸 설명할 때 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유전자 모형을 이제 이게 유전자 모형. 두 줄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물질이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있고, 이거를, 이 모형을, 유전자 모형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은 항상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상태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색깔이, 여러 종류 색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거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초록색. 이래서 여러 2만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들이 세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건 뭐 같이 보여요? 여러분 방금 보셨는데, 염색체, 실뭉치, 유전자 뭉치. 우리 사람의 세포 한 개 속에는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들이 다 알고 보면 실뭉치예요. 실뭉치. 실뭉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전자 뭉치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자, 점점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에 초점을 맞춰서 확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확대합니다. 확대하면 뭐가 보일까요? 더 확대하면 실들이 보이겠죠, 그렇죠? 아, 실이 나왔어. 그렇죠. 예. 네. 자, 실이 유전자예요. 이게 뭉쳐져 있어, 이렇게. 우리 몸 세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이제는 이 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을 확대했어. 이렇게 보여요. 자.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실이 있고 유전자 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이 동글동글한 납작납작한 특별한 게 있죠. 그렇죠? 이거를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특수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데, 유전자가 이렇게 쫙 감겨 있습니다. 그렇죠? 쫙 이렇게 감겨 있고. 근데 이게 왜 있냐고 하면, 이 히스톤이 이렇게 감겨진 부분에 이 유전자를,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자, 꺼져 있는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켜지죠. 그렇죠? 이 꺼져 있는, 자, 이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를, 암세포를,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 유전자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무슨 세포 속에 있을까? 자,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뇌 세포 속에 있고, 소화를 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위장세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는 무슨 세포 안에 있을까? 면역세포?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세포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면역세포 중에 특별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 돼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항상 세포가 변질이 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돼서 암세포가 항상 생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건강해 보여도 저는 암 환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제 몸 안에서도 오늘 암세포가 생겼어요. 지금 아마 암세포 제 몸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암 환자가 아니죠? 그래서 암세포가 몸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냐?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은 암세포가 몸에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저처럼 암세포가 몸 안에 있을지라도 암 환자가 아닌 것은 왜 그런가? 암 환자와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 자, 이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안 죽이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돼버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뭐 아무도 안 남죠, 뭐. 그런데 우리 몸은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암세포들을 어떻게 죽이도록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프로그램,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예요. 유전자가 꺼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상태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보십니다. 자, 완전히 유전자가 켜졌습니다. 자, 이 유전자가 이제 꺼질 때는 이렇게 꺼집니다. 쫙 켜졌다가 쫙 꺼져요. 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세포 안에는 이러고 있어.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손 들고 보세요. 몰랐죠? 이거는
아주 최근에 와서 알려진 현상입니다. 저도 의과대학을 나왔지만은 이런 거 배운 일이 없어요. 그저 유전자나 안 변한다. 유전자나 한번 부모로부터 타고나면 그걸로서 끝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몰랐게? 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야. 그래서 지금 유전자 꺼졌어요. 그러면 켜지는 건 어떻게 켜지나 한번 봅시다. 짠.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노란 게 딱 떨어져 나가면 쫙 유전자 켜지죠. 그래서 이 빨간색 이 유전자가 꺼졌다. 꺼졌다. 또 조금 있다가 켜졌다. 꺼졌다. 근데 이 유전자는 뭐를 생산한다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그래서 이 그래서 언제 켜질까?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 유전자는 뭐예요? 켜져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생긴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되게? 꺼져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한 시간 후에 또 어디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또 켜져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나면 이제 암세포 없다? 그러면 꺼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게 쫙 켜졌다, 꺼졌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암세포 죽여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유전자가 잘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도 왜 이 유전자가 잘 작동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서 암세포 죽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럼 암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 암 환자가 돼요? 우울증 환자는 어떻게 우울증 환자?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지만은 이게 어떤 문제로 이게 안 켜지는 사람? 암세포가 생겼는데도 이게 안 켜져.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자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예,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요게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T세포라는 세포입니다. 예, T세포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수시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우리 사람 자신은 암세포가 몸 안에서 생겨도 언제 어디서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 T세포들이 암세포만 어디에 생겼다. 그러면, 걸로 가. 걸로 다 몰려가. T세포들이. 그래서 암세포에 딱 접근을 하면, 이 T세포들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이제 접근을 충분히 가까이 접근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아까 보셨잖아. 켜졌다가 꺼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T세포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이 T세포가 가장 가까이 근접했어. 예.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쫙 하고 켜져요. 놀랍죠? 저런 게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고 있어도 우린 몰라요. 계속. 그런데 암 환자들은 저게 안 된다. 왜? 옛날에는 잘 되다가 지금은 안 돼. 그럼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돼? 몰라도 되겠어요? 알아야죠. 이게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라고. 모든 내가 이게 내가 우울증에 걸린 원인이라고. 이것이 내가 당뇨병에 걸린 원인이고. 모든 질병은 이 유전자들이 잘 작동을 옛날에는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안 켜진다 그러면 컴퓨터로 치면 무슨 말이에요? 클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왜?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이 T 세포가 암세포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갔을 때, 이 꺼져 있던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아직 안 켜져도 돼. 얘들은 켜지려면 더 얘처럼 더 가까이 가면 켜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클릭을 받아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쫙 켜지면 저 동글동글하든 이렇게 동글동글하든 쬐그마튼 T세포들이 활성화가 돼. 자 어떻게 되냐면 짠 이렇게 된 거야. 활성화되었다면 무슨 말이냐면 꺼져 있던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다. 켜지면서 뭐를 생산해낼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전자 켜졌다는 말은 뭐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클릭을 받았다는 거지. 암 환자들은 이게 클릭을 어떻게 안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암 환자가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치료를 받고 암세포를 아무리 죽여도 이거를 모르면 계속 이게 클릭을 받지 못하고 T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계속 재발할까 안 할까요? 재발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폐암 수술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보니까 어디로 전이가 됐어? 뇌로 전이가 됐다. 폐에는 이제 암 덩어리를 제거했는데
그게 또 뇌로 가 있다. 이건 왜 그래? 이게 안 켜지면 이 유전자가 안 켜져서 환자가 됐는데 이게 클릭을 받지 못해서 안 켜지면 계속 재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아는 게, 뭐를 알아야 돼? 그 클릭이 꺼져 있는 이 유전자를 클릭을 하는 게 뭐냐?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질병이 이 유전자의 문제로 생기는 병인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 유전자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병이 생긴 원인이 뭐 때문에 생겼으니까, 유전자가 작동을 잘, 뭐해? 못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이 원인을 우리가 해결해야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의사로서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관두고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고 하면, 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치료법은 이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왜 얘기하지 않았게? 몰라서. 왜 몰랐게?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데, 세포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가, 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 유전자가 이게 켜지지 않아서 생긴 병이고, 작동을 잘 못해서 생긴 병인데, 이 유전자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 거라고 딱 생각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병이 나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원인 치료는 할 수가 없고, 왜? 원인 치료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바뀔 수가 없죠.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유전자는 그대로 맨날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가 작동하고 이런 거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변질이 돼서 정상적이던 세포가 어떤 세포까지도 변한다. 암세포라는 비정상 세포까지도 변한다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유전자가 왜 이렇게 변하는가? 왜 변질이 돼서 세포가 비정상 세포로 변하면서 잘 작동하던 유전자가 더 이상 작동을 못하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구 중인데 이 연구가 너무나 지지부진해요. 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연구를 해서 알아내야 돼.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걸 보시면,
자, 이게 이 타임 잡지의 표지입니다. 표지. 표지인데 요 모형이 뭐예요? 요거? 예? 네? 요게 뭐예요? 모형. 네,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유전자. 그 이게 이 타임 잡지는 온통 유전자에 관한 특집 기사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왜 당신의 유전자, DNA 유전자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뭐 운명, destiny, 운명, 운명이 아닌가라고 대서 특별한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다. 즉, 유전자가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다면 우리는 나쁜 병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뭐야? 운명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제 때린 게 뭐예요? 우리의 운명이 당신,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라고? 이렇게 is not.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아니다. DNA is not your destiny. 즉,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뭐요? 않는다는 사실이 바뀌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수 없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그건 내 운명이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유전자는 변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한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이제는 보니까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게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예, 배워서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 그럼 유전자는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 한마디 딱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뭐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예. 유전자는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변해서 병도 생기지만 유전자가 변하니까 여러분의 질병도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암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운명이다. 그랬거든. 그게 아니다. 암세포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여러분, 박수 치대. 왜 박수 쳤어요? 왜 박수 쳤어요? 박수를 친 것은 여러분, 내 세포 안에 있던,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있던 이 노란색 유전자, 이 유전자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데 이게 켜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클릭을 받아서 세상에. 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 엔돌핀이 나왔으니까 야 그렇구나 기쁘다 해서 박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 강의 때문에 여러분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다고. 그래서 이 엔돌핀 유전자가 켜져서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암 환자라면 여러분의 이 빨간색 유전자도 이 엔돌핀 유전자와 같이 켜졌게 안 켜졌게? 켜졌어요. 왜? 엔돌핀 유전자 혼자만 켜지게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유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어떤 것이든지 꺼져 있다가 자 컴퓨터가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전등이 꺼졌다가 켜지려면 모든 것이 꺼졌다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죠. 전기라는 에너지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려면 무슨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쉬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힘. 여러분 우울증 걸린 친구 찾아가서 뭐라 그래? 힘내. 예. 네. 그 힘이 뭔데? 너 지금 엔돌핀이 안 나오잖아. 근데 힘내. 힘내 가지고 네 엔돌핀 유전자 켜봐. 그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아무리 힘내라 그래도 힘을 줘야 힘을 내지. 자,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힘을 받은 거야. 그렇죠? 응. 그러면 힘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나? 아, 그렇게 나 라고 내가 모르던 것을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뭐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꺼져 있는 여러분 몸 안에 꺼져 있는 이 유전자를 다시 켜면 돼.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힘. 그래서,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힘을 받으면 어떨 때 받는다? 내가 몰랐던 것을 뭐예요? 알았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왜 엔돌핀이? 무조건하고 항암 치료만 한다고 해서 수술만 한다고 해서 암이 낫게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구나. 왜? 유전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계속 꺼져 있다고. 힘 못 받아 아직도. 왜? 이런 가르침을 이런 깨달음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켜져야 되는데, 유전자 켜져야 되는데, 이 켜지려면, 꺼져 있는 유전자 켜지려면 뭘 받아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불러요? 그걸 기라고도 불러. 기. 그리고 특별히 건강에 관계되는 기를 뭐라 불러? 생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항상 뭐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 유전자가 안 꺼져. 안 꺼지고 작동을 계속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뉴 스타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뭐 넘치게 사셔야 돼? 생기가 넘쳐야 돼.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의예요. 강의 시간을 통해서 알겠다. 그리고 나는 나을 수가 있구나. 나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구나. 아,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가 병든 환자가 되었고, 그 변질된 유전자가 이제는 무엇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예. 네. 그래서 이제 힘, 그러면 이제 한자로는 력 아니에요. 힘력.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힘은 이 근력이 아니고 어디에 받는 힘이에요? 마음에 받는 힘 아니에요. 그렇죠? 어. 알았다. 이거는 마음의 힘을 받았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힘을 마음에, 내 마음에 받는 힘이라고 해서 무슨 력이라고도 불러? 정신력.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도 엉뚱한 거 알면 힘 빠져요. 아, 그래? 그 자식이 그런 놈이래? 기가, 생기가 막혀. 그러니까 엉뚱한 걸 알면 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가 어떻게? 기를 못 받아. 왜? 기가 막히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로고인데 여기 유전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를 알면 이렇게 빛이와 에너지가 와서 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받는 힘, 그 생기는 무엇을 알면 내 마음 속에 정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 저 세 가지가 뭘까? 저게 바로 진. 제가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유전자는 어떻게 될 수 있구나? 꺼졌다가도 켜질 수 있고, 변질됐다가도 어떻게? 예, 네, 회복될 수 있구나. 그 유전자가 변질된 나쁜 유전자라는 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내가 죽을 운명이 뭐예요?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지금 죽을 운명에 걸린 것은 뭐예요? 아니다 하고 이렇게 탁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타임 잡지도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그냥 대서특필을. 유전자는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타고 병, 유전자가 병든 유전자로 변질됐을지라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와! 하는 거야. 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힘받는 얘기를 하는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왜 안 칠까요? 힘을 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여기 계신 동안은 힘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진실 반대쪽에는 거짓입니다. 아, 그 자식이 나한테 사기친 거야? 이 자식 나 배신했네?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럴 때 유전자 쫙 꺼져버립니다. 순식간에 꺼져.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유전자는 뭐예요?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최근에 들어와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저 미국 친구가 박수를 다 치는데, 한국말 알아들으면서,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를 치면 생기를 뭐예요? 더 많이 받게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면 생기가 25%밖에 안 돼. 그런데, 아, 그렇구나 하고 박수를 치면 생기를 50% 받아요. 그리고 박수를 더 크게 치면 더 생기 넘치게 치면 75% 받고 그 다음에 뭐까지 들어가면 함성. 이야, 그렇구나. 이야 하면 그때 생기 100%에서 꺼졌던 유전자가 100%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Did you say you came from Colorado? Yeah. Okay. Yeah. 콜로라도 주에서 왔대요. 그 로키 산맥. 멋지죠. 그러니까 뭐 설악산 봐도 별로 흥분하진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렇게 밝게 지는 확실히 못 알아들어도 뭐요?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침체된 마음, 즉, 왜 마음이 침체되어 버렸어요? 유전자가 많이 꺼져 있어서 그래. 그동안 기가 많이 뭐요? 막혔잖아요. 기 막힐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암에 걸렸고, 또 암에 걸렸으니까 또 기가 더 막히고. 그래서 기 막힐 일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와. 그렇다면 유전자 회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 막힐 생각은 뭐예요? No.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힘나는 생각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그 얘기를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자, 무슨 얘기? 내가 올바른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이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 아기 reveal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내가 하는 choice가 뭐예요? 선택이 내가 기막힌 쪽만 볼 것이냐? 이제 아니면 그래서 기가 막힌 박수 칠 생각도 없어. 그러나 뭐예요? 박수를 치자. 함성을 뭐예요? 지르보자. 내가 긍정적으로 가자. 네. 이 선택.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 choices you make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진, 유전자입니다. DNA도 유전자는 말이고,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뉴스타트에 오신
뉴스타트에 오신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울증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트윈스, 네? 쌍둥이에요. 유전자는 꼭 같아. 응. 유전이 같은 유전자 가지고. Same genes. 응. 그런데, 같은 집에 살고, 먹는 것도 똑같고, 마시는 공기도 똑같고, 방도 한 방 쓰고, 응. 같이 살아. 근데 왜 얘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을까? 왜 얘는 안 꺼졌을까? 선택이다, 이 말이야, 선택. 아시겠죠? 무슨 선택이냐? 생각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네.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2주 동안 고생하느라고 얘들을 돌봐주지 못했어. 아침밥도 굶은 적이 많고. 그래서 그 엄마가 아프고 난 뒤에 얘는 이렇게 돼버렸어. 얘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때 그 엄마가 아팠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선택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기로 선택한 거예요. 부정적이지. 근데 얘는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때 엄마가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던 이유는 엄마가 아팠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랬냐면, 언니, 언니 잘 몰라. 우리 엄마 꾀병 알았다고. 네.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로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물인데, 야. 물이 왜 반잔밖에 없어? 라는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야, 아직도 반잔이나 남아있네. 야, 물맛도 좋다. 지금 이렇게 모든 여러분의 생각의 선택을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까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하나가 유전자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우리의 생각하고 유전자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러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증세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병원서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 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생기.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그거를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그 생기, 그 힘이 우리에게 의학적인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확실한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점 더 제가
과학적으로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갈 텐데. 그래서 이 생기. 그래서 이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존재하지 않던 이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학문은 에피제네틱스 아닌 그냥 뭐예요? 그냥 제네틱스예요. 제네틱스는 유전자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유전자학의 골자는 뭐냐?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거 배웠어.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 한번 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받고 나서 내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는 유전자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라는 학문이 바로 제네틱스. 근데 이제는 무슨 제네틱스가 나왔다? 에피제네틱스가 나왔다. 에피라는 말은 후천적으로라는 선천적으로도 유전자가 결정되지만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다. 났지만은 후천적으로도 그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난 사람일지라도 후천적으로 선택만 올바르게 하면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유전자 의학을 후성, 후천성이란 말이에요. 그 후천자를 빼고 후성 유전자학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유전자학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자연요법, 민간요법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최첨단, 21세기 최첨단 에피제네틱스라는 최첨단 유전자 의학적인 근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전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나의 무엇이구나? 나의 뭐? 선택. 그래서 여러분은 1차로 여러분 이렇게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까지 오신 선택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진선미. 그렇죠. 너무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생기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데도 그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뭐, 설악산 와도 뭐 별거 없네, 뭐. 이러면 생기가 없어요. 아름다운데. 뭐를 알면 기가 막혀요? 아름다움의 반대. 반대가 뭐예요? 더럽고 안 입고인 거예요. 더럽고 안 입고 와. 기가 막혀 죽겠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을 알면, 그 다음에 선을 알면, 선을 알게 됐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 감사가 일어나. 이렇게 나에게 선하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온 유전자가 다 켜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유전자가 꺼져 있고,
변질되어 있더라도 이 생기만 잘 받으면 그 유전자는 다시 켜질 수도 있고 망가지고 변질된 암적 유전자일지라도 다시 새로운 정상적인 암적이 아니고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은 이제는 치료만 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될 수 있다? 치료가 치료에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 차원, 치료 차원은 증세 차원입니다. 치료 차원을 지나가서 무슨 어디까지 갈 수 있구나? 치유. 치유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까지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이 선택은 놀라운 후성 유전자 의학의 그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치료 차원을 지나가서 치유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왕 함성 지를 거, 이야! 하고 함 지르고 자,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야! 이렇게 소리 크게 낼수록 유전자 더 많이 켜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으로 하는 새로운 뭐예요? 출발. 그 새로운 출발을 미국말로 하면 New Start. 이렇게 해서. New Start. 새로운 그 New Start는 New Choice. 네. 이제는 부정적인 뜻을 선택하지 않고 뭐야 새로운 생각을 선택, 진선미적으로 선택.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좋은 열매를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